안녕하세요. 주택일기입니다. 오늘은 충남 안산시 배방읍 장제리 신축 타운하우스 단지 라피아노 천안아산의 AW타입 전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라피아노 천안아산은 올해 23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95세대 신축 타운하우스 단지로 구조와 면적이 각각 다른 7개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A타입과 AW타입을 제외한 5개 모든 타입은 주거 공간을 수직으로 배치한 구조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타운하우스의 레이아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A타입과 AW타입은 일반적인 아파트 또는 빌라와 같은 단층 구조로 거실과 주방, 침실 등 모든 주거 공간이 한 계층에 있어 거주 편의성이 좋은 타입입니다. A타입과 AW타입의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같지만 AW타입은 추가적인 특징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AW타입 세대는 공급 면적 92.03제곱미터, 전용 면적 84.35제곱미터,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이닝의 기본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주차 가능 대수가 무려 6대나 되는 넓은 주차장과 거실과 연결된 3대 앞 넓은 야외 테라스가 AW타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지를 잠깐 살펴보면 단지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며 그 옆으로 경비실과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요. 커뮤니티 센터 안에는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외부인 접객을 위한 라운지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깔끔하게 아스팔트 또는 블럭으로 마감했으며 단지 입구 앞과 단지 안쪽에는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장이 마련됩니다. 주택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되었고 외벽은 붉은색과 회색 벽돌, 아이보리 컬러의 스타코로 마감했으며 일반적인 타운하우스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외단열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AW타입 세대의 입구 앞입니다. 주차장과 현관 출입구 및 포치 공간이 있는 이곳은 지하 1층이며 주거 공간이 있는 메인 레벨은 바로 위 지상 1층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량 6대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또는 빌라, 다른 타운하우스에서도 이 정도의 주차 공간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 차량 두세 대 주차할 공간만 남겨두고 나머지 공간은 다양하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 현관 출입문 앞 포치 공간 역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로 쪽 기둥 사이로 키 큰 조경수 화분이나 가벽을 세워서 시야를 어느 정도 가리면 현관 출입 시 조금 더 안정감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다랗게 뻗은 넓은 현관 전실, 정면에는 거울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했으며 한쪽 벽면 전체는 모두 6칸의 신발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띄움 시공된 바닥 부분에는 LED 무드 등이 설치됩니다. 맞은편 벽면은 모두 투명한 유리로 된 벽과 문이 설치되는데요. 바닥에는 신발을 벗고 발을 디딜 공간이 있고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유리벽 뒤로 보입니다. 이제 계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재로 마감된 계단 양옆으로 안전을 위해 설치된 철제 펜스 그리고 발목 등이 계단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천장에는 매입등, 벽면에는 벽조명이 설치됩니다. 여기 계단실 환기를 위한 창이 설치되며 그 위에는 커다란 픽스창을 통해서 풍부한 자연광이 계단실 내부로 유입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메인 레벨 1층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공간은 계단 앞 복도 옆에 있는 첫 번째 침실 작은 방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벽면과 천장은 아이보리 컬러의 벽지로 마감된 깔끔한 침실로 침대와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며 천장에 4개의 매입등과 간접등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도 천장에 설치됩니다.
틸팅 방식으로 개폐가 되는 독일식 창호는 유리에 틴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안쪽에는 옷 수납을 위한 4칸의 붙박이장이 기본 시공됩니다. 벽면에는 보일러 난방 컨트롤러 그리고 전기 콘센트와 전등 온오프를 조절하는 통합형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침실 맞은편 공용 욕실입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과 욕실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화려한 컬러의 무늬가 돋보이는 대리석 타일 위에는 블랙 컬러의 수정과 라운드 커브 형태의 세면대가 올려져 있고 그 위에는 거울 수납장 3칸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수납장 위아래로 간접등이 설치됩니다. 세면대 아래에도 수납장을 만들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욕실 안쪽 바닥은 그레이 컬러의 타일로 벽면은 아이보리 컬러 타일로 마감했고 샤워부스 안쪽 벽면만 디자인 타일로 다르게 되어 있고요. 화이트 컬러의 양변기와 그 주변에는 전기 콘센트 그리고 청소를 위한 샤워건이 있습니다. 샤워부스 안쪽 무광 블랙 컬러의 샤워 수전이 있으며 여기 욕실 바닥에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트렌치 유가가 설치됩니다. 이곳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원래는 불투명한 벽체로 된 온전한 침실 공간이지만 추가 옵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벽면이 글라스월로 마감되는데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했고 첫 번째 침실과 비슷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천장에는 4개의 매입등과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 밖으로는 2세대 전용 테라스가 보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침실을 포기하고 이렇게 글라스룸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장점이 있는데요. 복도에서부터 거실이 보이고 거실과 주방에서도 더 좋은 개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으로 만든다면 부모님들은 주방과 거실에서도 자녀들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서로 원활한 소통도 가능하겠죠. 또 저처럼 재택근무가 잦은 사람에게는 이곳을 서재로 만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시야를 차단해야 할 것 같다면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침실 입구 앞 벽면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바로 옆 거실은 주방과 다이닝까지 있는 LDK 구조로 넓고 개방적인 공간을 보여줍니다. 우선 주방과 다이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면에는 수납장 그리고 앞에는 아일랜드가 있는 11자형 구조로 바로 앞 거실과 테라스 그리고 글라스룸을 볼 수 있는 대면형 주방입니다. 화강석 소재로 된 아일랜드 상판 위에는 전기 콘센트와 USB 포트,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포함된 장치가 설치되고 3구 인덕션과 추가 옵션으로 선택한 원통형 후드가 위에 설치됩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넓은 사각 싱크볼과 함께 모던한 디자인의 무광 블랙 수전이 있으며 벽면에는 전기 콘센트와 유선 랜 포트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앞 벽면에는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이 있고 아일랜드 하단의 바깥쪽과 안쪽에도 수납장이 마련되는데요. 안쪽에는 수납장과 함께 오븐 렌지와 식기세척기가 설치됩니다. 이제 벽면에 주방 가구를 보실까요? 벽면과 천장, 바닥이 모두 밝고 환한 화이트 컬러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브라운 컬러의 주방 가구는 멋진 대비를 보여줍니다. 깊이감이 느껴지는 짙은 컬러의 무늬목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모던한 디자인의 블랙 컬러 도어 핸들은 주방 가구와 잘 어울립니다. 주방 가구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좌측 한 칸은 LED 조명이 설치된 선반과 서랍장이 있으며 중간에는 냉장고 두 대가 빌트인 설치되어 있고 가장 우측 두 칸은 모두 선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방 옆 슬라이드 도어 안쪽 다용도실은 잠시 후에 둘러보고 먼저 다이닝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6인용 식탁이 배치될 크기의 다이닝룸 역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주방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런 식으로 수납을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거실과 별도로 이 공간을 위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며 천장에서 살짝 돌출된 원형 디자인의 식탁등이 다이닝 공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방 옆 다용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애벌 빨래를 위한 싱크대와 수납장 그리고 환기창이 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배치할 자리가 마련됩니다. 반대편 벽면에는 냉장고 한 대 놓을 공간과 함께 수납장이 있습니다. 주방과 다이닝, 거실을 보면 라피아노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확실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돌출되지 않고 천장에 깔끔하게 매립된 조명부터 바닥과 천장, 벽면, 창호의 컬러까지 튀는 부분 없이 깔끔하고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만약 이 집에 살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놓고 가구의 디자인과 컬러 역시 미니멀리즘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와 연결된 거실 창은 코너 픽스 창을 포함한 통유리 샤시로 되어 있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개폐되는 도어를 열어 테라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AW 타입 세대는 거주 편의성이 높은 단층 구조와 그리고 세대 전용 6대까지 주차 가능한 주차장,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테라스가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세대 앞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엄청난 길이 그리고 적당한 폭의 테라스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늑한 야외 휴식 공간입니다. 바닥에는 타일과 배수 트렌치 그리고 펜스가 기본으로 시공되는데요. 이 넓은 공간을 가족과 개인의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고 펜스를 교체하거나 조경을 추가해서 좀 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창 앞 바닥에는 디딤판이 설치되고 머리 위에는 처마가 길게 나와 있어서 비가 올 때 이동 시 비를 맞지 않게 해주고 빗물이 거실 창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테라스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수전과 콘센트, 벽 조명이 벽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반대편 가장 끝에는 옆집 테라스와 경계를 나눠주는 벽돌 담장과 조경수가 있으며 계단실에서 보았던 커다란 픽스창은 이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옆에는 안방과 연결된 창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문 안쪽에는 보일러가 설치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 집의 마지막 침실인 안방입니다. 확실히 다른 침실에 비해 더 넓고 드레스룸과 욕실도 달려있어 마스터룸에 맞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천장에는 매입등과 간접등이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안방 침실 안쪽에 있는 포켓도어를 열면 안방 전용 드레스룸과 욕실이 나옵니다. 기다란 형태의 드레스룸 좌우로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행거 방식으로 옷을 수납할 수 있고 행거 윗부분은 선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 하단에 설치된 LED 무드등에서 나오는 빛이 드레스룸을 더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드레스룸과 함께 이곳에는 건식 세면대도 설치됩니다. 원형 디자인의 거울이 벽면에 부착되며 상판 위에는 공용 욕실과 동일한 탑볼 세면대와 블랙 컬러의 수전이 설치됩니다. 그 아래에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검정색 필름으로 틴팅된 글라스 월 안쪽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데요. 우선 이곳은 일체형 비데 양변기가 있는 화장실이며 벽면에는 현관 출입문과 연결되는 월패드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됩니다. 이곳은 샤워기와 욕조가 있는 욕실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욕조가 놓여있고 바닥에는 아이보리 컬러의 타일과 함께 트렌치 육가가 설치됩니다. 환기를 위한 창이 있으며 벽면에는 블랙 컬러의 수건걸이가 부착됩니다. 그리고 샤워기와 욕조 수전도 마찬가지로 무광 블랙 컬러의 고급스럽고 멋진 디자인의 제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충남 아산시 배방을 장제리 라피아노 단지 내 AW 타입 세대 어떠셨나요? 수직형 구조보다 주거 편의성이 월등히 높은 단층 구조로 차량 6대 주차 가능한 넓은 세대 전용 주차장, 세대 앞 전체를 두르고 있는 넉넉한 크기의 테라스로 AW 타입의 공통적인 장점도 있고 추가 옵션으로 선택한 글라스룸은 실내 공간의 개방감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동일 타입 다른 세대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주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